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 도내 18개 시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곳에서 승리하면서 강원도가 보수의 텃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1 지방선거 결과 분석 그리고 총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한 남자들의 스트릿 맨파이터, 그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야의 눈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밤에 잘 못 주무셨죠? 늦게까지 개표 방송 보신다. 네. 그렇죠. 2022 강원의 선택, 저희 지원 방송 개표 방송에서 네. 선거 아지트 그 멤버 그대로 오늘 모였거든요. 네. 예,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예, 선거 방송에서 후반부를 담당했었는데 저는 전화를 정말 여러 통 받았습니다. 아, 너무 네. 재밌다고. 어떠셨어요? 네.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예, 예, 예 가서 너무 예, 너무 그 가볍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 예, 뭐 그런데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 그런 예.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교수님들께서 주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실수록 저희 시청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런.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 전 의원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뭐 오랜만에 사실은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 아, 얘기를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좀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조금은 예. 시청자들이 좋게 반응을 예.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방송 보시면서 또 오랜만에 저를 TV에서 보시고 예. 반갑고 힘내라고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표 방송 뭐 딱딱할 필요 없거든요. 네. 어제처럼 재밌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예 1부에서 2부 올라갈 때 깜짝 놀랐어요. 1부에서 황영철 전 의원께서 황부채도사, 우리 교수님은 김스트라다무스 역할을 해주셨는데 김진태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하고 10%포인트 정도 격차로 김진태 후보가 이길 것이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3부 끝나고 나서 김기석 교수님께서 14-4 정도로 한 4석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의. 뒷걸음지다가 우연히 그냥. 아, 소 뒷걸음질이요? 저도 되게 부채를 붙이다가 아니, 대충 맞힌 거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역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최대 관심사였던 도지사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부터 뭐 출구조사도 그렇고요. 개표 방송 진행되는 계속 내내 김진태 후보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렸고 이광재 후보가 반전 드라마를 쓸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뭐 예, 황 전 의원님 12년 만에 보수 진영이 지방 권력을 탈환하게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네. 돌이켜보면은 제가 12년 현역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사실은 같은 당 도지사를 한 번도 같이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계진 전 의원님이 낙선할 때 또 예. 엄경 후보자가 낙선할 때 또 그 이후에 예. 선거에서 계속 낙선하는 선거만 사실 현장에서 치르고 나서 많이 낙담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다시 12년 만에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도지사를 탈환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12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준 도민들의 기대 또한 대단히 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후보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 역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무거운 또 책임감 또한 좀 전달해 네.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심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20여일 만에 이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작부터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떤 변화에 대한 표심이 민심이 표심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변화를 갈망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의 그늘에서 치러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최문순 도정이 이제 3기를 지나고 이제 무주공산 상태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황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예. 국민의힘이 승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한 거다. 그렇게 아마 의미를 보는 것이 더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사실 이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진태 당선자가
도지사가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랬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 예. 또 최문순 12년간의 최문순 도정과 뭔가 변화를 달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로 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말 짧은 한 문장인데 국민의힘이 승리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다. 양 진영 모두에게 미묘한 그 뉘앙스 차이인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에 방점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서 이제 첫 도지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김진태 도지사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공약이라든가 정책 중심으로 해서 황전 예. 의원님께서 어떤 변화가 좀 읽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사실은 변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우리 강원도정이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자치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원도가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이냐. 입법도 중요하고요. 또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특단의 노력이 신임 당선자에게 역할이 부여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12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의 개선 예. 또 새로운 인물의 전면적 포진이 있음으로 해서 강원도정이 새롭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어떤 인물들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김진태 당선자 역시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정을 어떤 인물로 채워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이런 조직 인사 분야 또한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뭐 조금 이제 저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뭐냐하면 이제 내년 6월이 되면은 김진태 당선자는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또 뭐 춘천시장 육동환 당선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20도시 춘천의 이제 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연장선상에 물론 있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뭔가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별로 없는 몇 년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형태의 비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계획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로 구성하는 예.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것은 여야 간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틀에서 강원도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동층이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네. 안개 속이었는데 교수님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층이란 말은 잘 네. 사실 통하지 않는다. 사실은 무관심층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70% 정도가 후보자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예컨대 신경호 당선자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민병희 교육감의 12년간의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아무래도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또는 민병희 교육감의 기존 어떤 교육 체제가 말하자면 지속되는 것을 별로 도민들이 원치 않으셨다 하는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주갑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정호 후보가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홍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떤 이번 선거 중에서 어떤 선거보다도 꼭 당선됐으면 하는 분이 당선돼서 예.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본 박정하 당선자가 굉장히 양질의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균형감도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올곧고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정치인이었는데 제자를 찾지 못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여튼 현역에 입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아지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의 정치 지형이 강원도에서 가장 보수 진영에겐 불리하고 약한 정치 지형이었다고 예. 볼 수 있는데 그 지형 속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 박정화 당선인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불어났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이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다들 큰 역할을 할 분들로 모였기 때문에 이참에 강원도가 정말 빛나게 좀 발전하는 두드러지게 네. 발전하는 그런 좀 성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춘천하고 원주 강릉 빅3 얘기해보죠. 춘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자정을 지나서 새벽 5시인가요? 그쯤 돼서 이제 당선 윤곽이 나왔는데 육동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가 되는 게 새벽 5시쯤에 나왔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어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했죠. 하나는 뭐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이광준 후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문제. 생각보다 아까 기존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지지율보다 그렇게 높지가 못했어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새벽에 밤잠을 설치게 우리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동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56%가 조금 넘었는데요. 네. 원주 같은 경우 한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평균 투표율에 거의 근접한 그런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육동환 후 말하자면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의 중산층들이 비교적 원주보다는 많이 투표에 나오셨기 때문에 육동환 후보가 이기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반면에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김원규 강릉시장 인물 정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황전 의원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원규 강릉시장 예. 당선자의 경우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단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던 지역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춰서 강릉시장과 국회의원이 호흡을 잘 맞춰서 강릉 발전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강릉에 여러 가지 뭐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강릉을 새로운 글로벌 시티로서 발전시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주시 원광수 당선자 경우에 있어서는 원주야말로 또 12년 동안 민주당 예. 시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보수정당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또 출발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 강원도의 예. 최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최대 도시를 어떤 새로운 산업의 틀로서 또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또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원주시는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구 유입이 많아지는 우리 중부권의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중부권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 원광수 당선자가 네.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도연을 하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경력이 좀 쌓였기 때문에 그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시정을 좀 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저기 당선인 교례회 제가 사회를 보고 왔었는데 네. 원광수 당선자께서 기업 유치 관련돼서 대기업 네. 관련돼서 유치를 해보겠다고 네. 피력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지역 발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사수한 지역 빅3 중에서 춘천 그리고 고성 인제 정선 네 곳입니다. 뭐 집권 여당의 효과를 톡톡히 본 선거였지만 그래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냈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춘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군데 전부 현역 그 군수로 계신 예. 곳에서 이제 당선자를 낸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뭐 14대 4로 뭐 얘기를 했다 하는데 되게 이분들 생각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탄탄한 예. 안정적인 그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고성의 한명준 군수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성 군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횡성의 장진상 군수는 뭐 보궐선거였지만 사실은 당선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춘천이 극적이었는데 춘천이 이번에 굉장히 그 핫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역 초선의 현역 시장을 제끼고 예. 육동환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최성현 후보도 기존에 두 분이나 되는 전직 시장들을 이기고서 이긴 건 아니고 이제 하여간 뭐 예,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인들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어떤 그 경쟁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예. 모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춘천 부분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 사실은 육동환 당선자가 대단히 역량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 저도 평소에 굉장히 높이 샀던 분인데 그런 분이 당선돼서 뭐 잘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예. 어쨌든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을 당선시키지 못했다라는 좀 뼈아픈 곳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공천 과정에서 좀 더 공천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되고 좀 봉합도 잘 되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강원도 수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곳에서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예. 있었는데 그 점이 대단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매번 선거 때마다 시의원, 군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도 비례대표 선거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죠. 심지어는 투표용지 받은 다음에 나는 후보자 이름 알았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냥 정당 보고 찍어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하지만 의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단체장 못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전 의원님? 제가 1991년도에 이제 기초의원에 예. 당선됐을 때 예. 그때는 합동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합동연설. 예, 예.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합동연설회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건 작은 선거들의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유권자들을 찾아가도 유권자들이 별로 반겨주지 않고 귀찮아해하고 굉장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라는 곳이 시장 군수의 그런 아주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만 수행하면 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기초의원 광역의원님들 예. 중에서도 좀 탁월한 의정활동 능력을 좀 보여주는 분들이 예.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좀 바람을 갖고요.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진출하고 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로 진출하는 사실상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이고 충원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꼭 다시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또 예. 나오고 또 꿈을 예. 키우시길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이기 때문에 의회 권한도 좀 강화가 될 텐데 교수님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 지방선거 예. 투표를 해보면 이번에 다 7장씩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7장씩 받았는데 보통 선거할 때 보면 도지사 정도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정도는 네. 이제 이름을 알고 투표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5장은 물론 이제 비례는 전부 다 정당만 있으니까 이제 정당에서 하는데 나머지 뭐 3장 정도는 교육감 포함해서 사실은 이름 모르고 투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 투표해 보시니까 힘들죠. 7장 다 하니까 나중에는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시그널이 필요해요. 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장 군수의 힘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다양한 시각이라든가 예.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좀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셔서 예. 예,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예.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별일 없는 선거는 없는데 이번 선거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돌아보면 네. 예, 강원특별자치도도 있었고 컷오프
뭐 전략 공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판세를 가른 주요 좀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황전 의원님? 글쎄요, 뭐 이번 선거는 네. 아까는 김기석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그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늘이란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 저는 대선의 그늘, 대선의 그늘인데 네. 저는 대선의 영광이랄까요, 햇빛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받은 선거였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당선된 것도 있지만 그런 효과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자신의 득표력에 대한 역량보다도 더 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4년 뒤에 다시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선되신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떤 그 정치적인 바람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자기의 역량 또 지역 주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여튼 그 많은 좀 노력들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선 역시도 강원도 지도가 거의 빨간색으로 물들은 건 사실이고요. 여당 프리미엄을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분석을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늘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웃고 계셔갖고 교수님께서 예. 뭐 의견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파 예. 그런 예. 뜻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슈가 어떤 것이었냐 예. 말하자면 지선 나름의 이슈가 있었냐 하는 문제인데 예. 거의 없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네. 견제할 거냐 이게 핵심 이슈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결과는 아까 초입에 MC께서 역시 강원도가 보수의 아성이라 그랬나요? 그걸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썼고 보수의 본선이라 그래요. 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지원방송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수의 텃밭. 네, 네 텃밭입니다. 네, 네, 아성이라는 네.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대단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성하고 텃밭하고 뭐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늘과 네. 영광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성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텃밭이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기존의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그 말하자면 반대급부로 예. 일종의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강원도 유권자들도 이제는 만만한 유권자가 아니다. 쉽게 예. 표 주는 분들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표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회 지방선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평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원도민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죠?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 당부 말씀을 좀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전 의원님 먼저. 특별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역량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 아울러 낙선자들에게 꼭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낙선하셨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제가 선거에 낙선도 해보고 당선도 해봤기 때문에 낙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에서도 또 많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낙선자에게 위로를 보내는 그런 선거 분위기의 정리가 필요할 때다. 네. 정치인다운 말씀을 지금 황 의원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마디로 잘해달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의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발 빠르게 아주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거 많이들 좀 생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예. 또 하나는 역시 강원도의 장기적 비전이 담겨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 예. 예, 이거는 무슨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강원도 대 비강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강원도 내에서도 아무튼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강원도 표심으로 살펴본 6.1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 나눠봤고요. 끝으로 네.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이슈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황전 의원님 어떤 이슈워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황부처조사 화이팅.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나의 과학적인 분석력이 결국은 예, 김우진도 대표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니에요. 뭐 저는 네. 역시 제가 생각난 거는 네. 권불 10년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화무 네. 11홍. 이거 네. 사자성어 이슈워드 때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네.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 예. 사자 10자입니다. 아, 10자군요. 그래서 그래서 역시 권력을 잡았을 네. 때 네.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네. 10년간은 권력 없다. 그런 네.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슈워드로 초심 꼽았어요. 네.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역시 뻔하군요. 입후보 할 때, 입후보 할 때 공격을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방송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사이가 좋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이 입후보 할 때 그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당선이 되고 나서 끝까지 초심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초심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뻔했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꿈보단 다 해몽 아니겠어요? 당선자들께서는 어쨌든 지역민들의 예, 도민들의 예, 어떤 진심을 받은 귀한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민심을 또 제대로 읽어내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 화합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그리고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